요가는 신체 유연함을 더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운동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요가를 바다 위에서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패들이라는 보드 위에서 아찔하게 균형을 잡고 여러 요가 동작들을 배운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제주 바다에 그것이 떴다. 보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저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저분들 뭐 하는 걸까?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 제주 바다 위에서 요가를 한다. 제주 봄바다 위에서 즐기는 힐링 요가. 지금 만나보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곳은 조천읍 신흥리. 봄바람에 푸른 물결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 이 바다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때 캐리어를 끌고 오는 사람들. 바다 관광이라도 하려는 걸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여기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지금 축제 참가하러 왔는데 저희 시간이 없어서 가볼게요. 아니, 힌트라도 좀 주시지. 이들을 따라가 보니 요트의 사람들까지, 헌데 복장이 예사롭지 않다. 관람객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 축제, 정체가 무엇일까? 네,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두 팔 앞으로 쭉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 요가하는 중인가요? 마시면서 복부에 힘으로 상체 일으켜주시고 내쉬면 바로 반대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요가. 보기만 해도 생소한데 요가는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이 결합된 복합 심신 수련법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몸매 관리 비법으로 알려져 있다. 힘들지만 하나하나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바다 앞에서 요가라 거참 생소하다 정말. 명상과 기초 동작 후 본격적으로 요가 동작에 들어가 보는데 강사님을 따라 잘 따라하는가 싶더니 여기저기 따라하기 영 힘든 이들이 많다. 힘들어도 참아야 하느니라. 아유, 허리는 괜찮으시죠? 바다 보면서 하니까 좀 공기도 좋고 나름 느낌도 있고. 아, 이렇게 이색적인 공간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축제는 요가와 그리고 수상 레포츠를 접목시킨 요가 페스티벌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힐링 요가이고요. 그리고 무리해서 하는 요가도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어?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일반 요가 동작도 물인데 정녕 물 위에서 요가를 한다고요? 물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패들보드. 이 보드를 이용해 요가를 한다는데. 패들보드는 해외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들보드 위에서 하는 요가예요. 하와이에서 많이 하는 그런 요가라고 알려지기도 했고 저희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알 사람은 안다. 국내에서는 스타들이 방송을 통해 패들 요가에 도전을 했는데 여자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강예원, 박수진, 야노시오 등 패들 요가로 몸매 관리를 한다는 사실. 패들 보드 요가는 지구력과 체형 교정에 탁월하다고 한다. 한강이나 아니면 조금 호수 같은 데 위주로 진행하게 됐고 바다에서 하는 거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유는 바다가 조금 더 파도가 높습니다. 그 높은 데에서 하기가 조금 더 당연히 복부 안쪽에 힘이 잘 안 잡히겠죠. 그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요가로서는 좀 더 복부를 잡을 수 있는 요가기도 하세요. 잔잔한 호수가 아닌 바다에서 하는 패들 요가는 효과도 두 배라고 하는데 패들 보드를 타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강사님.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지금 너무 긴장돼요. 원래 요가 강사인데 패들 요가는 좀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패들 요가 화이팅!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고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도전해보는데 그런데 따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그 대신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안전장치는 필수. 이 줄만 있으면 안전하게 패들 요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보자들은 평지에서 동작을 익힌 뒤에 패들 요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야 균형 잡기도 쉽고 패들 요가를 배로 즐길 수 있다는 점. 물 위에서 하는 요가라
복부 쪽에 힘을 더 주기 때문에 일반 요가보다 다이어트 효과는 2배.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었으면 본격적으로 요가 동작에 들어가는데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 어휴, 저러다 떨어지면 어쩌나 살짝 걱정이 앞서는데. 발끝을 더 보고 가세요. 다음 효과도 왔다면 한 발을 앞쪽으로, 반대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번엔 고난도 동작이 나왔다. 보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선생님.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주십시오. 앉아서 균형 잡기도 힘들 텐데 일어섰다. 자, 여기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물 위에서 과연 이 동작이 될까? 아,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선뜻 따라하지 못하는 수강생들. 잠시 후 선생님과 똑같은 동작에 성공했다. 제주 바다에서 하는 패들 요가는 단연 시선 집중. 사진작가에게도 이 패들 요가는 매력적인 요소인데 제주 바다 위에서 하는 요가라 그런지 사람들 시선 끌기에 충분하다. 아, 바다에서 진짜 이런 풍경을 볼 줄 몰랐어요. 진짜 좋네요, 진짜. 제주 바다 풍경도 보고 요가도 하고 일석이조. 제주 바닷바람의 힐링은 더입니다. 이젠 요가 동작도 곧잘 따라하는 수강생들. 패들 요가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 흔들림 잡으면서 한다는 게 그냥 일반 요가 했던 거랑 좀 다른 느낌? 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짜릿짜릿하던데요. 안쪽으로 뭔가 이제 요가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게 안쪽에 근육, 속근육을 쓰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이거는 더 속의 안쪽 근육을 쓸 수 있었고 호흡을 더 잘할 수 있었고 집중도가 더 높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른 수업. 이제는 고난도 동작도 한 번에 성공. 능숙하게 선생님을 따라서 동작도 할 정도로 익숙해진 모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세도 안정적이고 마치 지상에서 하는 요가처럼 균형 감각도 제대로 익혔다. 이전에 엉성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요가 동작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네요. 수업을 받은 느낌 어때요? 제주 바다 위에서 하는 요가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요가를 바다에서 하니까 더 많이 힐링되는 느낌 또 많이 들고요. 되게 바람도 상쾌하고 바다 물결 위에서 한다는 게 되게 좀 되게 이색적이었고 그리고 좀 힐링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요가 센터 같은 데는 이제 갇힌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딱 트인 곳에서 바다 물결을 따라서 나를 몸을 맡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요가로 몸을 풀어주었으니 이젠 즐길 시간. 탁 트인 바다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데 다들 뭐하러 가세요? 아, 이번엔 이 딩기요트 타는데 너무 기대되고 떨려요. 딩기요트는 쉬운 이론과 조작법으로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세일링 입문 요트다. 딩기요트 배우러 출발! 요트를 타기 전 꼭 배워야 할 게 있다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딩기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1인이라는 말, 1인. 그래서 혼자 타는 거지만 이 배는 부력도 좋고 안정성 좋아서 두 분이 타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앉으시고 줄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네. 자, 방향전환 밀고 머리 숙여서 건너편으로 와서 다시 앉아주세요. 이렇게. 양 옆에 공기 풍선이 달려 있어서 바다에 빠질 일은 절대 NO! 도출 조정하고 방향 전환을 위한 태킹만 익히면 쉽게 탈 수 있다는 사실. 제주 바다를 가로지르며 딩기 요트 타고 출발! 요트가 안정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데. 처음 타보지만 도체 방향도 능수능란하게 바꾸면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딩기 요트 생소하긴 해도 아주 즐거워 보인다. 처음엔 불안불안해 보였지만 곧 능숙하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 시간이 흐르니 배와 점점 친숙해진 듯 편안해 보이기까지 한다.
도체 방향뿐만 아니라 조정도 능수능란하게 이제 딩기 요트 선수 다 되셨네요. 급기야 딩기 요트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아니,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 생각보다 진짜 딱 이거는 연인들끼리 와서 배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는 것도 쉽고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요가하면서 힐링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스릴 있는 스포츠도 하고 정말 봄에 딱 맞는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어요. 이런 축제는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을까?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개념이 아니라 도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직접 이렇게 바다 위에서 뭔가를 체험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상 레저 또는 힐링 요가를 하나의 페스티벌 형식으로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요가로 힐링도 하고 스릴 있는 수상 레포츠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축제. 기분 좋은 일상 탈출로 기억될 것 같다. 백만장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남다른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벌고 젊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며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데요. 나름의 원칙을 세워 잘 실천하는 삶, 이것이 그를 부자로 만든 가장 중요한 미천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밖은 유레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